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템플릿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 이 템플릿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션 그래픽 템플릿 파일으로서 최신 버전의 프리미어 프로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고요. 그 이하의 버전에서는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제가 템플릿 소개를 드리면서 사용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 여기 아래 보시면은 드디어 비디오 클래스에도 멤버십이 생겼죠? 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은 오늘 템플릿의 확장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세요?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튜토리얼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 파일이나 또는 오늘처럼 좋은 템플릿 이런 것들의 더 좋은 버전으로 또 아무래도 비디오 클래스를 더욱더 사랑해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자료들도 공유를 할 테니까 멤버십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템플릿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이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MOGRT 파일이 나올 건데요. 윈도우든 맥이든 다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신 버전의 프리미어 프로에서 원활하게 작동이 됩니다. 자, 이 파일을 준비해주시고 아마 제가 한국어 버전 그리고 영어 버전을 따로 만들었을 거예요. 조절창에 나오는 이 세부 항목이 영어로 되어 있으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어 버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뭐 근데 어느 것을 사용하든 무관합니다. 그리고 폰트는 노토산스 KR을 쓰고 있고요. 이 폰트가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만 이 템플릿의 원본 폰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갖고 계신 폰트로 변경도 가능해요.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 에센셜 그래픽스, 한글로는 기본 그래픽 패널을 꺼내주세요. 어디 있냐면 윈도우 창에 기본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여기에서 브라우즈에 로컬 템플릿 폴더로 들어갑니다. 한글로 로컬 템플릿 폴더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은 이렇게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에센셜 그래픽 패널이 원래는 이렇게 옆구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저 되게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추가했으면 나중에도 항상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꺼내서 쓰시면 돼요. 우선 저는 아무런 시퀀스나 만들어 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작업하는 시퀀스에다가 이 템플릿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번 빈 템플릿에서 컬러 매트 하나만 깔고 여기 위에서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템플릿을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그냥 우리 영상 불러오듯이 이렇게 넣으면은 템플릿이 잘 들어가집니다. 재생을 해보면요 이렇게 잘 뜨는 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이 템플릿은요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은 이 맨 앞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끝날 때 이렇게 그냥 쭉 꺼지게 되는데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끄트머리를 쭉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 쭉 길게 이어집니다. 참고로 멤버십 전용 버전에는 여기 뒤에다가 헤이드 그리고 좋아요가 클릭되는 애니메이션도 넣어놨어요.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맨 뒤에 컨트롤 D 눌러서 이렇게 페이드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고요. 자, 수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이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이때 살짝 렉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에딧, 편집 쪽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각종 조절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조절에서는 뭐 위치,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텍스트 조절에서는 텍스트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 텍스트, 아래 텍스트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저는 그냥 텍스트를 많이 써 볼게요. 이렇게 길게 쓰면은 여러분이 길게 쓰는 대로 네모 칸이 알아서 조절됩니다. 반응형으로 제가 디자인했어요. 이거 만드느라 아주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응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래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잘 반응형이 작동이 되죠. 참고로 텍스트를 하나 없애도 하나 단독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폰트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도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왼쪽 버튼을 싫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버튼 색상도 이렇게 눌러서 다른 색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상세 설정이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뭐 그림자 불투명도 같은 거를 설정하거나 세로폭, 가로폭, 텍스트 사이 간격, 요거는 이제 텍스트가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거 텍스트 사이도 조절해서 뭐 여기 사이에 뭔가를 넣거나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이제 프리 버전. 여러분이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게 되시면은 바로 이러한 멤버 올리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살짝 더 좋습니다. 멤버 올리 템플릿을 똑같이 넣어볼게요. 똑같이 사용 가능한데 일단 맨 마지막에 이렇게 좋아요가 간단하게 진짜 아이폰처럼
딸깍 눌리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놨고요. 참고로 지상할 때 뭔가 좀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출력하면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클릭한 다음에 똑같이 여기 에딧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다크모드인데요. 다크모드를 설정 딱 하면은 이렇게 실제 아이폰처럼 다크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전체 조절에서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세 가지, 정확히는 두 가지 더 추가했어요. 애니메이션을 아예 없애는 기능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논으로 하면은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 팝업으로 하면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뿅 튀어나오는 애니메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으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띠용 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용수철처럼 된다고 해서 스프링으로 제가 지었어요. 그리고 터치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렇게 터치 위치를 왼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나머지 설정은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정에서 약간 더 조절할 수 있는 게 박스의 색상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다크모드를 했을 때 다크모드의 박스 색상도 여러분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하지만 앞으로 어떤 멤버십 콘텐츠가 등장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아래에서 멤버십을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 구글 드라이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 또한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이거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응형으로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회용으로 만들어서 나만 쓰는 거는 되게 편합니다. 애프터이펙트 조금만 배운 사람이라면 만들 수가 있는데 반응형은 얘기가 달라요. 이것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썼습니다. 이 애프터이펙트에서 익스프레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표현식 기능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하지만 어려운 뒤에는 달콤함이 있죠. 달콤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멤버십 많이 해준다면 달콤함. 그래서 어떤 작업 과정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제가 이제 아이폰으로 캡처를 해놓은 건데 캡처해놓은 걸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면서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이걸 따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이렇게 모양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라운드니스를 조절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글자를 일단 써봅니다. 일단은 스케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모양을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도 쉐이프 레이어로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익스프레션 될 거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반응형 디자인 될 것을 고려해서 만듭니다. 최대한 그 반응형 될 것을 고려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한번 사용하고 말 거면은 사실 뭐 이런 선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이거에만 맞게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형으로 글자가 엄청 많이 쓰여도 이 선 길이가 쭉 유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을 이렇게 일부러 바깥으로 좀 튀어나오게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튀어나온 선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 투명한 곳에는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쉐이프 레이어가 하나 있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솔리드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바깥쪽은 투명하고 이 안쪽은 불투명하게 되겠죠. 이 쉐이프 레이어, 이 동그라미에서 이 T자 요 기능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짜잔. 참고로 이 기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은 이 원이 이 사각형 안에서만 보이죠. 마치 트랙매트를 한 것처럼. 그런데 바깥에서는 안 보여요. 이렇게 투명한 곳에서는 안 보이고 투명하지 않은 곳에서만 보이게 되는 그런 기능이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글을 이렇게 써주죠. 이걸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반응형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도 아이폰에 맞게 정확한 색을 알아내서 해주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쉬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표현식 하지 않는 단계니까 일단 모양만 잡아주는 거죠. 자, 표현식을 하는 중인데 지금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 중이냐면 이 기준점을 가운데로 자동 맞춤하는 그런 기능을 써준 거예요. 자, 이건 텍스트를 쓸 때 필수입니다. 이걸 왜 써야 되냐면은 텍스트를 조금만 바꿔도 이 기준점이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가 아무리 바뀌어도 기준점이 무조건 레이어의 한 가운데 있도록 하는 그런 익스프레션을 해줬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 에센셜 그래픽스를 만들었죠. 이렇게 쭉 작업을 합니다. 사실 이 뒤부터는 이제 설명이 좀 무의미한 게 굉장히 프로그래밍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입장이고 완전 초보예요. 완전 헤매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저찌해서 작동이 잘 되게 만들었는데 아마 쓰다 보면 오류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와, 제가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반응형을 잘 되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이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 맞춰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생각한 대로 작동하는 순간이 와요.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가 자동으로 딱 달라붙죠. 그리고 이 버튼도 달라붙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크기를 조절했을 때 이 버튼이 이렇게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이제 딱 작동이 될 때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조절했더니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맞게 딱 조절이 되죠. 글자도 딱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 있고. 아, 그리고 After Effects의 효과에는 Expression Control, 표현식 컨트롤이라는 효과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직접 넣어보면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효과인데, 이건 어디다 쓰느냐, 바로 표현식을 할 때 프로그래밍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를 이렇게 만들고 해당 슬라이더가 어떤 값을 조정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제가 멘붕에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막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글자의 이 높이를 이제 알아내서 이 글자 글자 사이의 간격, 이 간격과 함께 이 박스의 크기가 조절되게 하는 이거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개발자분들을 존경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제가 개발도 배워가는 중이니까 언젠가는 제가 표현식 강좌를 하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열심히 저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공유한 템플릿 잘 사용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하고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